매일매일 영상을 보고 있어요. 엄마 코코마 파 자, 아이들 힙합. 그렇습니다. 힙합스럽게 뭔가 좀 돌아왔는데, 어때요? 이렇게 좀, 이전과는 조금 다르잖아요, 스타일이. 네. 이 활동해보니까 또 어떤 것 같습니까? 일단 저희 네버랜드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아, 네버랜드 너무 좋아하시다. 어때요? 이, 우리 아이들의 힙합 스타일. 아, 좋은 만큼 소리 질러! 아, 다들 목이 좀 안 좋으셔서. 응원하고 계시고, 응원하시려고 목이 안 좋으셔서. 아, 조금 그랬었어요. 아, 좋습니다. 네, 힙합으로 돌아온 아이들. 네, 좀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, 민기씨. 네. 대박이다. 네. 뭐가 그렇게 대박이에요? 아, 이번 노래가 너무 좋아하고, 대박이라는 단어밖에 생각해요. 맞아. 정답. 아니, 짱 하려고 했는데, 짱 너무, 안 되잖아요. 짱. 요즘 진짜 찰떡이에요, 노래. 맞아요. 스타일이 엄청 바뀌신 분 하나예요. 일단은 흑발로 이렇게 등장하셨는데, 어때요? 우리 팬분들이 막 좋아하지 않아요? 좋아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. 그리고 원래 우리 멤버들 저 특히 소연이가 이번에 언니가 머리 자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5년 만에 진짜 머리 자랐어요. 5년 만에. 아, 너무 잘하셨네요. 뭐 아이들이야 뭐 늘 대박이죠. 뭐. 그렇죠. 네. 맞습니다. 네, 미연 씨. 나는 짱이요. 아이들 짱이요. 저기요. 여기 남자 짱이어서 적었어요. 좋은 제목 감사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네, 아이들 짱이요. 뭐가 그렇게 짱이에요? 할 말이 없어요. 아니, 사실은.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져서 근데 아이들 짱이라는 생각이 항상 마음이 좀 많이 생각이 들어요. 네,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뭐 어떤 점들이 짱들인지 오늘 방송 통해서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쯤에서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가겠습니다. 아이들 컴백 축하합니다. 자,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번에 컴백하고 느낀데 짧고 굵고 크게 네, 한 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클로즈 잡아드릴 테니까요. 옆에 있는 이제 나무 운이시군요. 자기 굉장히 힘들다. 그래서 뭔가 한국의 이제 모든 이제 멤버들의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런 멤버들
즐거움을 좀 됐다. 왜 이렇게 소연스럽게 근데 저희가 진짜 이거 활동이 너무 즐거워. 맞아요. 무대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. 아, 그렇죠. 사실 리듬 자체가 뭔가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리듬이잖아요. 아무들 하시면 정말 신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아이들은 특히 걸그룹이 사랑한 걸그룹 모두 유명합니다. 그렇죠? 네. 특히 아이들의 팬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전소미 씨가 수진 씨의 아주 찐 팬이다, 짱 팬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진 씨 너무 좋아해요. SNS 팬페이지도 팔로우하고 있고요. 보다 보니까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. 언제 만나서 방송국 매점에서 같이 빵 먹었으면 좋겠어요. 말씀하셨는데 만나셨나요? 네, 어제 인기가요에서 아니 아 어제 그 음악 방송에서 빵 먹었어요. 빵은 안 먹고 수연이가 카메라로 사진 제가 아는 사이에 언니랑 소개를 시켜달라고 또 얘기를 했어가지고 사진도 내가 찍어주고 아 대화를 좀 하셨는데 처음 만나면 어땠어요? 제가 처음 만났는데 제가 속상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굴 너무 빨개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. 누가 먼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? 소미 씨가? 근데 막상 소미가 계속 소개시켜달라 해서 제가 소개시켜달라 했는데 둘 다 부끄러워. 아, 누가 언니예요? 제가 아, 네. 아, 수진이 안녕하세요. 소미예요. 이런 식으로 수진 씨도 약간 마찬가지 없고 자 근데 이제 소미 씨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답장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. 이 자리에서 네 답장 좀 해주시죠. 어떡해. 네 이렇게 저는 왜 이래 진짜 이렇게 저는 사진 정말 감사하고 이제 오늘 너무 반가웠는데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못했어요. 다음에 소연이랑 같이 밥 같이 먹어요. 아우 저 빨리 나가야겠다. 아니 수연씨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진짜 이거 많이 걸린다. 이렇게 보세요. 다시 가고 싶어요. 같이 가고 싶다. 아, 너무 좋겠네. 뭐, 수진 씨, 또 소민 씨, 뭐, 서현 씨, 그 거기다가 또 수아 씨까지 같이 한번 네 분 밥 같이 드셨으면 좋겠네요. 자, 근데 아이들 이제 데뷔 1년.